네, 동은 이제 동결견의 첫자를 땄습니다. 동결견이란 말은 동결됐다. 즉 얼었다, 굳었다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굳어있는. 그러니까 어깨가 안 움직이는 게 그냥 동결견입니다.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동결견 안에도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동결견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외우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결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좀 비교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하얀색으로 예쁘게 쌓여있는 것을 관절막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관절막이 점점점 염증이 생기고 두껍고 쪼그라든 게 이제 오른쪽 그 그림인데요. 네. 그 그림이 바로 동결견이 일어난 어깨입니다. 근데 이 어깨는 물론 제가 약간 수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을 안 합니다. 관절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절막이 종이장처럼 얇다라고 이해하시면 네네. 되는데 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관절막이 두꺼워져 있으면 언뜻 생각해도 이 관절막은 늘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늘어나지 않는데 억지로 늘려봤자 통증만 생기고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보다시피 저렇게 두꺼워진 관절막이라는 거는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저렇게 두꺼워지지 않거든요. 저렇게 두꺼워진 데는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원인 중에 일부 설명 드리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팔을 너무 안 움직여서 꼭 두꺼워진 건 아니고요. 어떤 몸 안에 또는 어깨 자체에 질환이 있어서 저렇게 두꺼워진 거기 때문에 저렇게 두꺼워진 경우는 저의 합당한 치료를 받으셔야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